비교적 원형 그대로 보존된 그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How much you want? 60 album? 이해가 안 가는 게 밑에 이 원형이지만 가운데 이렇게 홈이 파져져 있어요. 이거를 그 당시 기원전 5세기 경이면 2500년 전인데 이때 어떻게 무슨 도구로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원형으로 문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팠는지 자 그게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많은데 고랭이들이 크기가 다 틀려요. 높이가 그러니까 이쪽 기둥과 이쪽 기둥 저쪽 기둥 쭉 보면은 잘라진 그 부분들이 다 높이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틀린 기둥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접착제도 쓰지 않고 쌓아 올려서 결국에는 저 천장에서 똑같은 수평으로 일치하게 다 만든다는 거죠. 그게 정말 불가사의한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돌멩이와 돌멩이 사이에 접착되는 예를 들어서 아래 돌멩이가 볼록이면은 저 위가 오목으로 돼 있어서 그게 끼어 맞춰서 지진이나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원리로 아마 건축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옛날에 무슨 어떤 현대적인 공법이나 어떤 도구가 없이 어떤 도구로 해서 이렇게 사각 네모나게 정확하게 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돌멩이들을 잘라냈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진 이런 사각형의 직사각형의 돌멩이 차곡차곡 지그재그로 이렇게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이거 역시 기둥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오목볼록의 원리에 의해서 끼워 맞췄을 거예요. 그래야 지진이라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쌓아 올린 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기둥들 저 상단에 지붕이 있을 법한 저 결치장을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 이 저걸 뭐라 그러죠? 그 천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의 그 마무리를 동그랗게 원형으로 다. 물론 저거는 뭐 밑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서 깎아서 했죠. 어쨌든 굉장히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라고 합시다. 당시의 인구로는 정말로 많은 사람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이 넘는 기원전 5세기경이면 지금부터 2500년입니다. 이쪽 그 신전 주변에 흩어진 이런 크고 작은 돌멩이들 저것들은 다
옛날에 여기에 다 어떤 주거지라든가 건축물들이 쭉 있었다가 지진이나 어떤 이런 걸 인해서 다 부서져 내려와가지고 저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옆에들은 다 그렇게 다 흩어져 있고 부서져서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신전은 등등이 하는 곳에 그 아주 유명한 그리스 유적지가 있습니다. 시칠리아의 아그리젠토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신전 계곡이라고 있는데 그 아그리젠토에 있는 그 신전들도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보다 훨씬 더 규모가 더 크고 더 풍장하고 건축 기술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기가 더 섬세하고 완벽한 것 같습니다. 이따가 오늘